바쁘네. 뭐 할 만한 거 없나 영상? 말들이 없어 이 새끼들은. 배고픈데 라면 하나 먹을래? 라면이나 먹으면서 얘기할까? 좋아. 라면 먹으면서 회의 한번 하자. 다섯 개만 끓이면 되지? 이게 다섯 개야? 다섯 개만 먹자. 오늘 제가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레드국입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CPU의 발열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데 과연 그 발열이 얼마나 높을까? 과연 그 발열로 라면 같은 걸 끓여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궁금증이요. 그래서 오늘은 저 려덕이가 CPU로 라면을 끓일 수 있는가? 못 끓이는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같이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선 준비물부터 소개할게요. 발열이 높다고 알려진 CPU i7-9700KF 두 번째로는 메인보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Z390 메인보드를 준비했고요. 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요 한강라면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요 쿠킹오일 용기를 만들어 왔어요. 요렇게. 그리고 이 CPU의 열 전도율을 높여주기 위해 써멀 컴파운드를 준비했어요. 이 써멀 컴파운드를 이쪽에다 쭉 짜서 발라주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싹 올려주고 이 위에다 물을 올리고 그 다음에 라면을 넣어서 맛있게 끓여 먹을 생각에. 써멀 컴파운드의 성능이 궁금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얘는 사실 써멀이 아니고요, 써멀처럼 생긴 초콜릿이에요. 써멀은 여기 있지. 비슷하게 생겼죠? 요걸 여기다 싹 발라주고 시작해 볼게요. 먼저 써멀 컴파운드를 CPU 위에다가 도포를 해주고 넓게, 최대한 얇게 펴발라 줄 거예요. 넓게 펴발라 줄 겁니다. 네, 대강 도포가 끝났어요. 이렇게 써멀을 발라주시고 요 위에다가 요 한강라면 요 용기, 쿠킹오일 용기를 이렇게 싹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물을 벗어 끓여보도록 할게요. 올려줬고요. 이렇게 CPU에 최대한 밀착을 시켜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정수기에 떠온 물을 이렇게 위에다 부어줍니다. 요 지금 물의 요 수온은 한 7도 정도 나오네요. 7도. 7도, 8도. 여기서 이제 전원을 넣어가지고 물을 일단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얍! Many, many minutes later. 지금 약 30분 정도 지났는데 온도가 57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57도. 기포들이 점점 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쿠킹오일을 한 단만 했어야 되는데 혹시라도 물이 셀까봐 지금 이게 두 개로 접어놔가지고 물 끓는 속도가 너무 더뎌요. 그래서 요 면적이, 아무래도 이 면적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이렇게 조그만하게 축소를 시켜가지고 왔습니다. 얘로 교체를 해서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축소판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 이 녀석의 온도는 47도, 45도, 47도, 46도 계속 올라갈 거예요. 80도가 되면 면을 한번 투하해 볼게요. Later. 지금 온도는 약 70도, 72도. 네, 이제 70도가 넘었으니까 라면을 한번 투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이즈에 맞게 쫄병 스낵을 준비했어요. 안에 보시면 이렇게 기포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라면은 3개 정도는 끓여줘야지. 3개 정도는 먹어줘야지 이제. 3개 정도는 먹어줘야지 라면은. 바글바글 끓지는 않네요. 뽀글뽀글뽀글뽀글 이런 수준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이게 오버클럭이나 이런 것들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라면을 넣으니까 온도가 62도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이거 뭐 라면 끄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뿌는 수준인 것 같은데? 라면이 뿌는 것 같은데?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라면 스프까지 투하를 했어요. 저는 신라면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라면 맛이 나는데 이건 뭐 거의 뭐 라면이 아니라 라죽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죽. 오버클럭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숟가락으로 한번 퍼먹어가지고 라죽의 맛을 한번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숟가락 좀 줄래? 저희 와이프한테 한번 먹여볼게요. 죽이지 이게 라면이냐고. 먹어봐 빨리. 맛있네 진짜. 라면 맛 나지? 이게 근데 맛있다. 물을 굉장히 빨리 흡수를 한다 이게. 일단 맛은 있네요. 맛은 있어요.
쫄병선을 끓여 먹진 않아봤지만 물을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흡수를 하니까 간도 잘 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컵라면 같은 거 먹을 때 있잖아요. 다 먹고 나서 이 옆에 그 그런 거 이제 액기 쓰잖아요. 그런 거 먹을 때처럼 얘도 상당히 맛있네요. 물이 굉장히 빨리 증발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요 정도 물을 넣었었던 것 같은데 요게 점점 증발이 되고 이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한 3분의 2 정도 남은 상태에서 면을 넣었더니 거의 뭐 죽처럼 이렇게 됐었죠. 암튼 오늘 제가 이 뻘짓거리를 왜 했냐. 뻘짓이라고 하면 뻘짓을 부르죠. 오늘은 이렇게 CPU의 열로 라면을 끓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뭐 100% 성공은 아니고 한 절반 정도의 성공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하면 확실히 진짜 막 빠글빠글 끓었을 텐데 오버클럭을 안 해가지고 해가지고 요거는 약간 맛보기 영상이고 다음에 저희가 오버클럭을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라면을 한번 제대로 끓여가지고 한번 먹어보는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요거 제가 라면이 CPU 열로 인해서 익을까 안 익을까 직원들이랑 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번 해보게 된 거거든요. 요거 오버클럭 안 한 아이들 상태에서도 이 정도인데 오버클럭 하게 되면 무조건 얘는 라면 익을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CPU 한계 온도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얘 자체적으로 이제 스로틀링이나 이런 것들이 걸리면서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제대로 익을지 안 익을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라면까진 못 끓여도 라죽 정도는 성공이다.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